참마. 하지마 아니면 요즘 하고 있는 거. 네, 안녕하세요. 22살 유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살 김준서입니다. 부엌 먼저 보자. 오 뭐야? 오 뭐야? 오 좋네.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아 어떻게 받아? 아 불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 벌써 잘 나오네. 식수대. 야 여기 동아 형 여기 돈 나오네.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게. 아쉽다. 오 왔어야 돼. 그러니까 동아니 어쩔 수 없이 목 때문에 수술 해가지고 목이 안 나와. 아우 아우 아. 저방 볼까요? 나이스. 형 야 무슨 야 부방 부방 오. 와우! 형들! 어? 컴온, 컴온. 컴온? 야, 하루 2명 씻겠는데, 여기서? 어? 나 진짜 여기서 노래 틀고 1시간 있을 때 다시 있어. 와, 진짜. 오, 깜짝이야, 씨. 차가우면 따뜻해. 오! 여기도, 여기도 둘이 살면 충분하지 않아? 진짜 꾸역꾸역 살면 4명도 돼요. 넓은데 꾸역꾸역 근데 여기 4명 살고 나머지 한 명씩 그러면 한 명씩 저기가 완전 천국이지. 아 여기도 뭐 친한 쪽에 놀 수 있겠다. 어 근데 크기 차이가 심하긴 하다. 야 한 명 여기 있어요. 어 저리 있으면 어 그러면은 석가 거기 있어. 자 석가 형 방 축하. 됐고 석가 형 방 축하 됐고 이제 아 여긴 진짜 아늑하다. 아 근데 크기는 똑같지 않아? 여기는 너무 작긴 한데. 너무 어? 재현이 형 왔어요. 재현이 형 여기 지내네. 여기 지내네 뭐요? 어 왔어? 응. 형 여기서 한참 기다렸잖아. 아 원래 아마 자네 응. 이거 저녁에 무슨 어떻게 해? 어? 아 화장실 가야겠다. 오케이. 근데 뷰는 다 보이게 돼 있네 방이. 근데 큰 방이 제일 좋긴 하다. 그러네. 막상 보니까 큰 방이 보고 싶네. 어떻게 할까? 방 정하는 거 가위바위보로 할까? 아니면 뭐 사다리 같은 거 타든가. 뭐라고 긴장. 아 나 이거 긴장되는데? 이거 제일 중요해 이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동아 형 감사. 이름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이야. 아니, 여기서부터 해, 이건. 아, 왜 이리로 가? 아니. 안 타고, 이렇게 가. 그래. 어? 잠깐만, 이거 왠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해야 돼. 이거 많이 안 해봤는데, 어, 죄송합니다. 여기 동물을 정해서 한 거거든요. 맞아. 동환이 형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그래, 그럴 걸로 해. 간다. 곰돌이? 와, 1등! 근데 1등. 오케이. 정답. 병아리. 자, 간다, 병아리. 시작. 병아리 2등. 아니야, 4등. 아, 그래. 4등. 2번, 4등. 요한이 간다.
3번이면 오드. 오드. 아, 아까 1등이었는데, 아. 근데, 아. 자, 나 1등인데, 그럼 느낌이? 자, B축이. B축이 1등인데? 5번이 3등. 아. 어, 잠만. 어, 잠만. 나 그러면 설마. 보라들이? 보라들이? 너 꼴등한 거 아니야? 보라돌이? 보라돌이? 니 1등. 어, 1등이죠. 그럼 영화가 자동으로 6등. 들어가서 봐. 다시 하자, 재미없다. 진짜. 난 붙박이만 아니면 됐어. 아, 난 어디를 써도 상관없어. 어, 상관없는데? 금방! 야, 야 진짜 막내가! 아, 진짜 사람이 얘기 한번 하고 가, 진짜. 야, 막내가. 나 때는 진짜로. 나 때는 말이야. 아, 진짜. 야, 나 때는 진짜 거짓말 하나. 여기, 여기 진짜, 이렇게 놓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진짜 여기 이렇게 놓고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 얘기 안 하려고 공짜 게임 했잖아요. 맞아, 인정? 맞아. 인정?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네, 60원. 60원을 일단 챙길 거고요. 사실, 뚝딱만 태산이라고. 어, 한턱 쏘는 건가요? 한턱 쏜다, 이 60원을 일단 여기 챙기고.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초 화장품? 좀 싸는 그런. 에어컨 못 켜고. 가야지. 이사하면, 이사하면 원래 필요했던 거 나오는 거 알지? 그게 왜 여기 있어? 그게 여기 있어? 아, 치킨 먹을 때 나는 손에 지지우는 게 싫어가지고 치킨한테 지금 지지라고? 와, 와. 이거 지금 치킨을 향한 모욕이에요 지금 국민 사과 치킨한테 지지 아, 치킨. 야 너한테는 이거 더 오래 걸리겠어? 그게 뭐냐? 바로 다리 그, 승다리라고 쓴 거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걸? 자유전에 키는 모든 다이소에서 한 3,000원? 그것도 키는 걸 제가 못 보긴 했는데. 아니, 왜냐면, 얼마 전부터 안 쓴 게,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갔어. 네, 아. 돼서. 면도. 배달하면 광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들기만 하면 광고가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바로 준서 다음으로 돌아오는. 아. 그래서 다음으로 캐리어 싸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뒤에는 제 원래 침실이고 얘가 촬영을 위해서 지운 게 아닙니다. 원래 깔끔한 성격. 정리한 거 살면서 처음 봤고 오케이. 저는 사실 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아십니까? 이 게임 하면은 친구와 멀어질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희 무조건 필수 아이템이죠. 자, 이게 이사 가는 사람의 캐리어입니다. 너. 옆에, 아, 나는... 옆에 내 캐리어 있는데. 저는 사실 짐이 별로 없습니다. 짐 다 잘 썼어? 저는 필요한 것만 다 싸고 내일 아침에 또 정리하려고. 병원 이사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기대도 되고. 맞아요.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아쉽기도 하고, 그치? 여기 집 꽤 오래 살았네, 맞죠? 원래 이사하면 좀 아쉬워? 방금 약간 교장 선생님 같은 아우 새벽 3시까지 짐싸느라 고생했고 내일 이사할 때 만나요 여러분. 내일 이사할 때 집이 그리울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오늘 약간 이 무드를 느끼고. 그럼 네. 안녕 잘 자요. 잘 가요. 안녕. 자 저희가 원래는 다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좀 설레기도 하고 다 같이 살 생각하니까 좀 기분도 좋고 아무래도 새로운 출발이랑 같은 느낌이니까 가서부터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저와 8개월 동안 저를 재워줬던 이 친구랑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사 갈 준비를 다 했어요. 같이 쓰는 룸메 우리 용화가 됐는데 두 년생의 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설레는 이사를 위해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 이사할 방으로.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진짜로 이럴 줄 알았어. 와, 너 짐부터 정리하자. 내가 도와줄게. 아, 내 짐부터? 도와줘요? 도와줘요?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다 말해. 형부터 든든하게 다 진짜 도와줄게, 진짜로.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다 올렸네. 어,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다고요? 그럼 눌러주세요.